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72회 캔들의 이해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7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부분을 잘 숙지했다면 다 이해하실 수 있다 싶고,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보다 좀 더 심화 학습을 필요로 한 시점이 돼서 이제 중급 과정에 가깝게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캔들의 이해, 자, 캔들의 기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1회에 가시게 되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이해에 대해서 중급편 방송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제목을 좀 외우기 쉽게, 우리 에어로빅 같은 거 할 때 1 and 2 and 3 and 4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조금 외우기 좋게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1 and 1, 1 and 2, 1 and 3 이렇게 제가 붙여 봤습니다. 자, 빨간 것은 양봉이죠.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양봉이고요. 여기 옆에는 음봉인데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된 게 음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원 앤 원 패턴이란 것은 이렇게 양봉이 시현됐는데 그 다음 봉이 연속적으로, 이것은 일봉이나 뭐 분봉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 단위의 봉일수록 더 의미하는 바가 더 크겠죠. 자, 1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다 하나 적어 놓죠. 1봉일 경우에. 자, 1봉. 자,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양봉을 크게 나오면 최고 좋겠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홀딩입니다. 앞 방송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여기에서 했다 치면 그 이후에는 무슨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고 좀 더 세분해 보면 세 가지가 있겠죠. 자, 내가 청산을 하는 시점까지 들고 가는 것을 홀딩이라 그렇습니다. 보유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홀딩 과정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자, 팔게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보고 팔게 되면 차익 실현했겠고요. 익절이라 그러죠. 만약에 내가 샀던 이 가격 밑으로 빠지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기준 양봉을 이탈한 이런 시점에 음봉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를 계속해야 되는, 홀딩을 계속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자, 이것은 홀딩과도 좀 연계되어 있는데, 자, 캔들과도 이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용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내가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즉시 매도하고 나와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캔들의 이해편에는 내가 보유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라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을 하는 하나의 캔들 분석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앤원 말씀드리자면 기준 양봉이 이렇게 크게 섰는데 그 다음날 양봉이 가면 가장 좋은 것,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치가 많이 남아있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 목표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라고 전제를 합니다. 미리. 자, 이렇게 큰 양봉 이후에 음봉이 하나 발생된 경우, 자, 여러분들 캔들은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두세 개, 네 개, 여기 보면 원 앤 쓰리 해보시면 네 개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나중에 다음 편에는 동기간의 법칙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은 10개, 20개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원 앤 원인 패턴은 내가 매수한 시점에 양봉을 시현했고 그 다음날 음봉이 시현됐을 때, 자, 이것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음봉이 50% 미만이라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자, 이것은 또 피보나치하고도 연결이 있겠죠. 자, 일단 적어 놓죠. 피보나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이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는 제 방송 컨텐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피보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50% 미만의 조정을 가져올 때 홀딩 가능하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38.2%에서 이 음봉이 멈추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겠죠. 마지노선은 61.8%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수했던 시점에 양봉을 50% 미만으로 훼손하지 않고 음봉으로 종가가 마감됐을 때는 홀딩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원앤투인데요. 양봉이 하나 시연되고요. 그 다음날 잘 가면 좋은데 이렇게 도치 모양이라든지, 자, 도치 모양은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럼 도치 이후에 이렇게 양봉으로 가면 좋은데 밀려버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밀릴 때50% 미만, 오른쪽에 보이시죠? 50% 미만으로 조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럴 때도 홀딩 가능. 자,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로는 원앤뚜리 패턴인데요. 기준 양봉이 크게 하나 발생되고 난 이후에 도치도 나오고, 자, 상승하려다가 다시 대밀려 버리는 이런 윗꼬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밀렸는데 땡겨버리는 이런 아랫꼬리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50%를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50%를 넘어가는 그런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마지노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보나치 분석에 의한 618 지점이 거의 마지노선인데요. 자, 여기 라인이 61.8% 라인이라고 적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라인에서 적어도 좀 멈춰줘야 된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서 반등하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반등 나오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양봉이 서면서. 자, 그러나 여기서 방향 전환하는 도치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자, 윗꼬리, 저항받는 윗꼬리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밀렸으나 다시 땡기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모양은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양봉이 이 기준 양봉이라고 적어놨죠. 이것을 훼손하는 큰 음봉이 발생되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 라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무조건 사놓고 수익 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수익 나기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매매 습관을 들이다 보면 똑바른 매매 습관이 여러분들 훈련이 되지도 않고 습관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 자 손절 라인을 꼭 지키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 방송을 또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 제가 좀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GS 건설인데요. 오늘 그래도 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것을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할수 있습니다. 자, 화면, 키보드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 해놓으시면 다음 참고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새 창을 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기준 양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준 양봉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타원으로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기준 양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 양봉의 50%는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지금 훼손됐습니까? 훼손 안 됐죠? 오히려 오늘 내가 매수했던 지점보다는 위에 있죠? 기준 양봉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홀딩 가능한 것입니다. 지인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홀딩 그랬습니다. 자, 왜 홀딩 했겠습니까? 물론 여기 정거점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이 버벅거리는 거는 이게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포인트가 잘안 나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정거점 라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눌림목 약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 상승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은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홀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고 이랬습니다. 고 하고 난 다음에 뭐푹 빠졌습니까? 아니죠. 살짝 조정받고 지금 오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땡겨놨죠. 오늘 좀 등락을 좀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1% 정도까지도 빠졌었는데 자 반등 시도해가지고 보합에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기준 양봉 이후에 하나 이것이 원앤원 스타일이었겠죠. 요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승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유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은 조정을 약간 받았으나, 자, 기준했던 양봉의 그 고점 부위에서 그냥 스톱해 버렸으니까 계속 고인 겁니다.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체를 또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점에서 이건 피보나치하고도 관련 있고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앞 방송에 보면 방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폭의 50%,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해 놨죠. 50% 지지되는 지점이니까 자, 눌림목 주고 나면 여기서 매수했던 분은 뭐 보유 가능했었겠고 자, 물론 짧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원봉에서 끊어내고 다시 여기서 눌림목 대 재매수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 기법을 그렇게 짧게 단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쭉뭐 6개월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겠습니다. 50%를 훼손 안 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캔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동기간의 법칙과 설명을 또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동기간의 법칙 설명하면서 연결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